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역시 금요일장에 리스크가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13일에 금요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면서 슬퍼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아,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그러게요. 자, 하필이면 그날 그 일이 벌어졌네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더 저희가 월요일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근심, 걱정, 소갈이 하실 거 생각하시면은 아, 오늘 진짜 상담 열심히 도와드려야겠고 돌림판 열심히 돌려서 여러분들께 좀 행운과 기운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금요일날 언제나 열심히 해주시지만 네. 평소보다 더 상담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더더욱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스마트 주식 해결사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91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문자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은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 돌림판 돌리는데 문자는 저희가 선물을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 잊지 마시고 보내주신 다음에 선물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이제 또 3일 동안 쉬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거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들도 좀 타파하시고 또 저희가 주식 강의도 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럴수록 또 공부하시고 많이 이제 익히셔야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8강짜리 준비해 놨습니다.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영상 신청해 주시는 분 세 분. 네, 세 분을 방송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샵 3772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종목 고민도 타파하시고 비법까지 얻어가는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최대한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최근에 좀 흔들리는 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급락장이 나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실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종목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 어려우신 종목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네.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에게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보고 갈게요. 일단은 미증시는 괜찮았죠. 네, 미증시는 인플레 우려 완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검수 감소,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3대 지수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커플링, 네, 어느 정도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가운데 국내 증시만 따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T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장에, 오늘장에서는 반등하기는 했지만 반등폭이 미미하죠. 역시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IT주이기 때문에 IT주의 조정은 지수 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좀 과한 하락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뭐 금가격, 뭐 유가 이런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들 아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실제로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또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 매도가 또 나와요. 결국 지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대형주가 반등해 주는지,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적극적으로 내 주식을 매수하셔도 좋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유통주를 한번 볼 건데 유통주가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변이 코로나 이슈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주가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도 같이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수익성이 팬데믹 이전을 좀 상회하고 있다라는 말들 나오죠. 보복섭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백화점에는 먹힙니다. 고가 명품 혹은 고가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 회복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업체의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고 실제 실적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양호한 실적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신세계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오늘 양봉을 띄었어요. 윗꼬리가 달렸던 것은 역시 시장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추가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29만 원 선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주 중에서는 가장 이슈가 많고 모멘텀이 많은 기업입니다. 할인점 부분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스타벅스에 대한 지분 추가 확보,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외형 성장, 몸집을 엄청나게 불려놨어요. 실제로 이마트의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미미했는데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할인점의 실적이 트레이더스를 포함해서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7월달 초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을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황이라든지 업종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 이런 급락장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락장이 오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다 떨어져요.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웬만해서는 지금 오늘 2%, 3%, 5% 파란불을 다 켰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내 종목이 파란불을 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손절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혹은 급등하는 종목을 단타로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급락장이 와서 빠졌어요. 그럼 그런 종목은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프지만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펀더멘탈 분석, 기업 모멘텀 분석, 실적 분석 철저하게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 종목이 단순히 시장 때문에 밀렸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샀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훈련 되신 투자자만 가능하신 겁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서 실력을 키우셔야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시장이 하락장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 모멘텀 철저하게 분석하셔 사셨다면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홀딩하면서 수익권으로의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 지금은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리아 서킷을 7월 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인쇄회로 기판이죠. 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IT주가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금요일장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SSD양 부품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수익성 개선 면에 있어서는 단점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다음 주에 시장이 안정되면 16,500원 정도까지는 재반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재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16,500원까지 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짜셔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요. 평일 장 중에 다양한 시황,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교육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진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 방송을 나름 짧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장에서는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는 내용도 뭔가 교육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락장에서는 역시 네, 종목 상담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은 샵 3772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부터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님, 네, 57분에 일찍 인사해 주셨네요. 제시카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제시카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베네치아님, 오팀장님, 은별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센조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현경님, 네, 스카이님, 오늘은 익숙하신 분들도 보이시고 조금 최근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점상 박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필명으로는 참 주식에서 괜찮은 필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자로 온 내용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제 이름 보내주신 분들도 네, 많고요.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역시 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고민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런데 없는 부분이 교육 영상 신청이 오늘은 좀 안 보이네요. 네, 공부하셔야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종목 말미에 방송 말미에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계속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솔 테크닉스 매수하셨고요. 7317님입니다. 9040, 네, 9,040원에 20% 계속 떨어지는데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종목 자체 모멘텀은 좋죠. 하지만 네, 주가가 2020년 최저가가 3,600원이었는데 최고가 11,800원이면 3배 올라갔어요. 3배.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3배 정도 올라갔으면 어때요? 기술적인 부담이 있겠죠. 최근에 시장도 좀 안 좋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위치였는데요. 요거는 그 둘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견은 매도예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우하향이고 매물이 많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예요.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시라는 거죠. 한솔 테크닉스 매수가가 9,040원 이시니까 아마도 6월이나 7월 달에 또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000원부터 11,000원까지 다 매물입니다. 빠른 반등을 보기가 좀 어렵고 시장 상황도 좋진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 의견인데 다만 매도하기 힘들고 이 기업의 가치를 믿겠다라고 하시면 내년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는 보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관점입니다. 제가 목표가로는 9,5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입니다. 그것도 바로 올라오진 못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장기 보유하실 거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종목 차트 보지 마세요. 올라올 겁니다. 네, 성장성은 좋은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네, 타이밍을 생각한다면 매도를 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로 갈까 이 부분만 판단하셔서 장기로 보유하실 거면 목표가 9,5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솔테크닉스 빠르게 상담 드렸고요. 네 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호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샵 3771호 당첨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우원개발이고요. 9597님이고요. 매수가 7,638원. 약간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10%, 비중은 크지 않으시니까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고 시가총액이 이제 1,200억 정도로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매물대가 많아서 또 빠르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종목은 제 생각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우상을 보이거나 계속 하락하거나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은 6,700원이죠. 그리고 상단에서 부딪히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 중단에 역시 매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7,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 8,000원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1차인 7,500원 정도까지만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시장과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만 한번 터져주면은 충분히 7,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매수가가 7,638원이시니까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노리시는 관점이에요. 매수가 근처에서 약손실 혹은 본전 근처 요 정도로 회복이 됐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추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추매보다는 보유하신 물량만 가져가시면서 빠져나오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환율 안정과 IT 대형주의 반등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죠? 환율도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유 물량만 현재는 대응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7,500원.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담되신 9597님께는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호 커피 교환권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두 분 상담 드렸습니다.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 네, 압축해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많이 많이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두 분 봤으니까 그다음엔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SK바이오팝이고요. 네. 예, 5%거든요. 네, 5% 네.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가 13만 4천 원. 그러면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네. 이거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지켜보다가요. 네. 그냥 TV 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아, 네. 네네. 그래서 네, 13만 4천 원이면 그냥 사봐도 될 것 같다 하고 샀거든요. 아, 그럼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사신 거 아니고 그냥 좀 예, 괜찮다고 예. 해서. 네, 아까 저기 팀장님 말씀해 주신 네네. 공부를 하고서는 샀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불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 잘 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네, 네, 네. 이제 꼭 공부하셔서 매수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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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네, 그 네. 뇌전증 신약인 그 세노바 메이트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요즘에 네.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유럽과 네.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을 시도해 있거나 시도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시장까지도 환류를 넓혀가려는 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상장 당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네.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원래 네. 받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네. 나오는 부분을 보면 물론 실적 대비해서 네. 주가가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률 자체는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신약 개발 영역을 최근에 그 뇌질환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 상장돼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대부분 코로나19랑 직접적인 연관 혹은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 SK 바이오팜은 네. 어쨌든 코로나19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뭐 뇌전증 네. 신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부각될 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네. 영향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네. 주가가 급등락하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네.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네. 부분을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상장 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위치가 작년입니다. 작년. 네, 작년 네. 7월부터 12월 말까지 고평가 부담이 있었고요. 이때 대량 매도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 부담은 많이 해소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네. 제가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 네. 5천 원 매수가 근처까지만 잡았습니다. 네.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성장성이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성장성을 네. 감안해도 싸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13만 5천 네. 원은 7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이기도 하고 네, 매물대가 작용하는 네. 가격입니다. 200일 이평선도 닿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네.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은 한 번 더 목표가를 높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네. 막연하게 목표가를 높게 잡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는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는데 크게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시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상 역시 타이밍을 네.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보유 물량을 네. 일단은 매수가에서 잘 빠져나오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다음 종목은 좀 공부를 스스로 좀 열심히 하셔서 대응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주식이 다 빠져가지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좋은 종목, 네. 나쁜 종목 다 필요 없어요. 시장 무너지면 다 네. 빠져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건 이 종목을 네. 내가 가지고 갈 것이냐, 추가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 네.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네, 결정도 맞아요.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알아야 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만큼 언제나 공부를 하셔야 기본적인 결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부터는 네, 좀 꼼꼼하게 네. 분석하시고 이 종목은 그래도 뭐 매수하셨을 네. 때 나쁘진 않았어요. 시장 영향도 있어서 네. 좀 밀렸던 부분이니까 네. 매수가 회복될 네.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주말 편히 네. 보내시고 매도 타이밍 잘 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상담이 네. 끝나시고 나서 좀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네. 항상 걱정...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네. 제가 돌림판 들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열공을 좀 하셔야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서 지금 네. 저희와 함께 돌림판 돌리는 구호는 열공할게요 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힘차게 네. 돌려볼게요. 네, 열공할게요. 수익 많이 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앞으로 현명한 투자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시라는 마음 담아서 네.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네. 선물 나가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잘 탈출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안에서 꾸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하고요.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다는 점 고지드릴게요. 문자 상담은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현진 팀장님의 인기가 정말 정말 많은 동영상 강의도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동영상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세 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주식 고민들도 해결하시고 동영상 강의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은별 씨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일수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신청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요. 8강짜리 교육 영상이에요. 기초 강의 영상이니까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아쉽다. 저를 다른 곳에서도 뭐 장중에도 좀 만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방송이 아닐 때는 또 입장이 안 되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황이라든지 뭐 업황, 업종,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자는 3396님, 한국 콜마입니다. 매수가는 56,460원, 12%.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손절, 추매 정말 모르겠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자, 화장품주가 폭탄을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 화장품이 예전만큼 인기가 좀 줄어들었다. 특히 프리미엄 화장품 부분에서 인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체, OEM 업체, ODM 업체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 콜마 자체의 문제로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화장품주도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면세점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백신이 처방되면서 그 이후에는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 팔리는 이제 한국의 화장품들이나 보면 이전 대비 뭐 현격하게 판매량이 줄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셔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중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2%였어요. 그래서 12%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비중은 아니시니까 추매는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상승 추세로 바뀌어야 추매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은 보유 물량만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표가는 57,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만 투여하시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5만 원을 깼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대로 가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마세요. 시장과 화장품 업체에 대한 매도 쏠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네, 시간만 투여하시면 5만 7천 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추매는 반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가격으로 따지면 5만 2천 원 이상까지, 네, 종가 기준 5만 2천 원 이상까지는 와야 네, 추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실 거면 52,000원 이상에서 추매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시간을 투여하시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대신 3396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로 잊지 말고 네,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볼게요. 1048님. 엔투텍입니다. 5,800원 15%로 매수를 하셨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1년 기다릴 수 있다. 아, 1년 기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1년 기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엔투텍이 이게 지금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그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고 이게 보시면은 4월 달에 살짝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없어요, 수급이. 거래량이 70만 주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880원짜리 종목이 70만 주면은 거래량도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오래 보유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봐도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1,800원 최저가가 2020년, 작년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3월에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최저가가 일치하고 있죠.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인 뭐 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보유하고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보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네, 보면은 5,800원이셨어요. 너무 높네요. 15% 비중도 작진 않으시네요. 요거는 궁극적으로 손절은 하셔야 됩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노려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원 정도예요. 그 가격도 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로 크게 이슈가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2,500원에서 매도 의견인데 네, 추매를 한번 해보세요. 1,880원. 네, 현재가 근처로 보유 비중만큼 정도 한번 실어보시고요. 2,500원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아마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매수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추매는 한번 고려는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 2,500원. 그것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부터는 너무 작은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하실 거면 모멘텀과 실적 분석 꼼꼼히 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갈 겁니다. 교환권 받으시고 또 커피도 한잔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고민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하시고 저에게 도움 받으시고 뭐 교육 영상 신청하실 분들은 교육 영상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전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 반도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9,000원부터 조금씩 샀는데요. 네네. 예, 네, 60% 정도 돼요. 60%? 네. 최초의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2월달 했나? 6월달이요? 예, 2월달인가 2월 중순쯤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지 싶은데 지금 잘 모르겠네요. 올해 2월이요? 예예. 예. 평당가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평당가가 얼마시죠? 19,000원에. 19,000원? 예. 그러면 작년부터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아, 올해 2월... 사셨어요? 예, 2월달에 샀어요. 아, 올해 2월달에 19,000원 한번 찍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 예. 계속 올라서 네, 어쨌든 예, 그때 타고 네. 22,000원에 또 사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는 뭐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건데 그 예. 반도체 생산 장비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한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반도체 예. 업황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들 나타났고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투자 수혜도 내년에 네,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은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IT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 할 거 없이 그냥 IT로 속하는 종목은 다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늘 4.7% 밀린 것은 이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것은 네, 절대 아닙니다. 시장 영향, 특히 IT주가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린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다시 반등할지 여부는 다음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다. 한미반도체도 아마 같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급락이 또 나온다. 그럼 이 종목도 또 꺾여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성장성만 보고 무조건 보유할 수는 없어요. 가격을 잡고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가격은 제가 목표가는 4만 원 드렸습니다. 4만 원은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고점. 그때는 매도를 안 하셨지만 다음번에 4만 원이 가면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익절가도 잡아드려야 돼요. 네, 익절가는 3만 2천원입니다. 3만 2천원 깨지시게 돼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비중 많으시니까 더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비중만 보유하시고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익절가 3만 2천원이니까 4만 원 가도 매도하시고요. 3만 2천원 깨져도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차익 실현 하시는 거지만 최대한 잘 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가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선물은 네.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실현 잘 하셔야겠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릴 텐데 아무래도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아쉬운 거 같고 그래요. 그죠? 네네. 이번에는 꼭 4만 원 가셨을 때 섹시는 잘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4만 원 다시 한번이라고 외쳐주시면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뭐라고요? 4만 원 가자라고 외쳐주세요. 네. 4만 원 가자. 다시 한번 가자.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시 한번 4만 원에 도달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지 치킨 8조각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치킨은요 문자로 가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전화문자 유튜브 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기억해주시고요. 샵 3772번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종목상담 해드리고 있지만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드릴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네, 이번에는 유튜브로 온 상담도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승희님, 한일현대시멘트 보내주셨네요. 4만 300원, 20%. 기다리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요것도 사실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동안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최저가가 11,800원에서 최고가 45,000원까지 올랐다가 빠진 구간인데 어차피 뭐 업황적으로는 이제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신규 주택 공급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약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격을 잡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중 20%시기 때문에 네, 적지는 않아요. 이제 보유하신 물량만 대응하시는 관점이고요. 가격은 네, 차트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가, 목표가는 일단 3만 9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드리고요. 요거는 손절가도 필요해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까지 글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또 빠르게 튀어주면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여건은 아직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환율, 뭐 나스닥 지수 꼼꼼하게 확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네,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 3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만 잘 지켜서 네, 매매해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김희선님, 인터파크를 고민으로 주셨고요. 9,310원 매수가 15%입니다. 오를락 말락 자꾸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터파크는 지금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파크가 좋은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자체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왜 좋은 매물이냐면 지금 플랫폼 업체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플랫폼은 뭐죠? 직역하면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버스 타기 위해서 뭐 들락날락하는 그런 데가 정거장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모델 하나만 잘 만들면 그때부터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파크 여행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 비중이 적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인터파크의 플랫폼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져가서 거기다 수익 모델만 잘 씌우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파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파크는 앞으로도 변동성은 클 것 같아요. 변동성은 클 것 같은데 양봉을 한 번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매수가가 현재가랑 별 차이는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하면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10,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7월 그리고 8월 있었던 고점이고 어차피 펀더멘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 10,500원 근처라고 보니까요. 네, 요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드렸고요.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로 문자 받고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제 방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전략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신중하게 좀 엄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관심주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시큐리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안 사업을 영위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보안 솔루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언급을 드릴 때 4차 산업은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그리고 기계와 사람 간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뚫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부분이 보안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안면인증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안면인증.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사에서 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보안시설에 출입을 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죠. 아직은 이 안면인증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훨씬 더 필요할 분야라고 보는데 메타버스와 또 연결지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121이평선에서 지지를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매수가는 5,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설정했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드림 시큐리티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전략인데요. 아까 제가 인터파크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플랫폼 관련주들의 몸값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몸값이 앞으로 높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 처방은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코로나는 잡히지 않았으니까. 변이 코로나 이슈가 앞으로 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이의 변이 어디까지 나올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군들이 아직은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플랫폼주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서울 옥션 네, 이런 종목군들이 또 플랫폼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시장의 강자 아프리카 TV 그리고 경매 시장의 강자 또 서울 옥션 요즘에는 온라인 경매도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플랫폼 관련주 네, 다음 주 관심 섹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간이 항상 짧죠. 이 짧은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는 또 충전을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열심히 달려가 봐야겠죠. 저도 충전하고 다음 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 반등 나올 거니까요.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 꼼꼼히 하셔서 어려운 시장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스마트 주식 해결사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 역시 동영상 강의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 주식투자 교육 영상 당첨자분은 지금 세 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떤 힘든 장에 오더라도 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시장의 눈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라고 저희 1시간 더 지금 종목상담 119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10분만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7시부터 1시간 동안 또 힘차고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여러분들.